이렇게 오늘 9개의 핑크색 신발 옷스모크팀 전세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이 영상이 화이트데이의 전후에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죠. DM으로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저 소식적에는 이 신발 선물하면은 도망간다고 했죠. 요즘에 신발을 선물해주면은 도망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갑니다. 아, 실제로 가나요? 핑크색 신발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핑크색 신발이 사고 싶어요. 한번 요것들 한번 보시라는 거. 자, 첫 번째입니다. 뉴발란스 574 레거시 핑크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귀엽기도 귀엽지만 클래식한 모델이면서 그냥 귀요미귀요하게 신을 수 있다. 139,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전부 다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가시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핑크색 신발로 꼽아 보았고요. 형, 그래도 우리 신발 좀 좋아하는데 좀 멋있는 거 좀 보여줘. 이러면 요거 가시면 됩니다. 뉴발란스와 키스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고요. 990V2 요 제품은 이제 핑크이기도 하면서 아까 574가 약간 라이트했다면 약간 묵직한 핑크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이거는 옷 잘 입으시는 남성분들이 소화해내기도 아주 좋은 약간 피그스킨 색깔, 그 색깔의 핑크가 되겠다. 그래서 뉴발란스는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멜리언도르와 뉴발란스의 1300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요거는 훨씬 더 라이트한 핫핑크에 가까운 핑크가 되겠다. 요거는 아무래도 뉴발란스와 아멜리언도르의 콜라보이기 때문에 뉴발란스의 붐이 일어날 시점에 거기다 불을 막 지펴준 것이 바로 아멜리언도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도 있고 색깔도 예쁜 그런 핑크색 신발이고 이건 근데 리셀로밖에 구할 수가 없고 조금 비싼 편이다. 와디님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최근에 푸마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마 팔레르모 FC 핑크 딜라이트 그린검인데 핑크색에다가 스웨이드 재질이죠. 검솔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초록색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건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가 있지만 봄맞이 벚꽃놀이 갈 때는 요것보다 더 좋은 신발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팔레르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팔레르모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19,000원인데 16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선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와디님 그래도 나이키 아닌가요? 라고 하셨을 때는 덩크 가시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덩크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그래도 여성분들의 선택을 받은 제품들은 아직도 가격이 좀 높다. 하지만 이 가격을 주고 이 제품을 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물음표를 던져드리겠지만 이 제품도 어쨌든 예쁜 제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핑크색 신발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남들은 좀 없는 그러면서도 근본 있는 신발 좋아하는 사람한테 놀림받지 않는 그런 신발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가져온 신발이 이겁니다. 패밀리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스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돈씨가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아마도 이게 세 번째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핑크색 조던 2가 되겠습니다. 발매가도 굉장히 높고 만듦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물로도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핑크색 패밀리로 구비하셔도 좋고 혹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시기도 아니면 나는 핑크를 잘 소화하는 남자다 하면 요거 가시면은 되겠다. 아 그거 말고 다른 핑크 없나요? 여러분 이천이나 여주 이쪽 아울렛 가시면은 박스 커팅 당해서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DJ 칼리드가 디자인한 With the Best Jordan 5가 되겠고요. 요것도 사실은 발매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듦새에 신경을 많이 썼고 조던의 굉장히 광적인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 DJ 칼리드가 디자인에 참여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힙합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여성분들 중에서 이걸 신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검정색 딱 달라붙는 그 타이즈에다가 이걸 딱 깔끔하게 신으시면 굉장히 예쁘더라. 그래서 핑크색 신발 이렇게 추천을 해봐 드렸고요. 다음은 와디님 아디다스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디다스는 역시보다 요즘에는 가젤과 캠퍼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젤 인도어 중에서도 이 핑크색 제품이 좀 예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젤 인도어의 특징은 아웃솔이 약간 반투명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삼선이 밑에도 좀 보여지는 것이 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젤 인도어에 이렇게 예쁜 핑크색 색깔이 있다라는 거 찾아와 봤고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분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는가 그런 거를 다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어 원더 클레이 클리어 핑크까지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반스의 올드스쿨이나 뭐 뉴스쿨도 마찬가지고 핑크색 제품들이 슬립온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무신사나 반스 공홈이나 가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매니악하면서 예쁜 핑크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하기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만 요 제품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갈색 어퍼에다가 핑크색 미드솔 아웃솔을 자랑하고 있는 골프왕. 골프왕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뭐냐면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래퍼가 친구들과 함께 런칭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골프왕이 컨버스로 넘어갔죠. 그래서 반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더 이상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그렇게 비싼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골프왕 반스를 검색하셔도 이렇게 예쁜 핑크색 신발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9개의 핑크색 신발 제 기준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화이트데이 선물이건 생일 선물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신으시건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여자라면 나에게 어울리는 거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